우리 잠언서 10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10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사랑의 사람은 어떤 자인가? 진정한 사랑의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인데 이 사랑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있는 사람이다. 그 온전한 연합은 우리 그동안 많이 들어온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첫 번째가 마음의 할례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얘기는 항상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할례입니다. 육에 대해선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건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뇌마로 와서 그것이 나를 딱 잡아버려야 돼요. 지식으로 머리에 들어가는 말씀은 아 그렇대,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나가고 잊어버려요. 또 어떤 때는 생각이 나기도 하겠죠. 근데 이것이 가슴에서 뇌마로 받은 사람은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압니다. 요 머리서부터 요 가슴까지 내려오는 길을 삼일길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 삼일길이라고 말하느냐? 그 길이 애굽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그 모리아 산까지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삼일길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즉 내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죽는 심령이 되어져야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완전히 자기의 것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으로 받았는데 그 약속을 이삭과 함께 세우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그냥 내어놓으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받을 모든 분복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거죠. 내 심령의 할례를 받는 거,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건 나의 육체에 내가 누리고 있을 수 있고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삭을 내어놓았을 때 그는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만나더라 라는 거예요. 번제물을 만나더라. 내 심령이 그렇게 드려졌을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더라. 그래서 심령이 할례가 된 자가 심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뢰마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뢰마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만나고 그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서 만날 때에 예수님을 내가 알아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지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다른 말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다 라고 말하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그 다음부터 이 마음에 말씀이 지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의의 말씀이 항상 그를 지배함으로 마음이 그 말씀에 지배를 받으니 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늘 그 말씀을 경청함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겠는가? 그것은 내가 심령의 할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배를 계속 받게 되니까 결국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했죠.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번제단에 드릴 그 번제물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죽고 믿음 안에서 시작이 될 때 예수님을 만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예수님을 만나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러니까 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삶. 이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는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주님을 그래서 알아갈수록 말씀의 지배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그때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주어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실상 이 사랑을 온전히 아는 자가 아니면 그건 입의 말일 뿐이고 허세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온전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하나하나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요만큼 알 때 그 다음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갈 때 그 사랑을 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를 알고 둘을 알고 셋을 알고 넷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알아갈 때에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과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얻을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인 사람이 되려면 마음의 할례 반드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늘 그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쪼개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의 풍성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직 소망이 거기에만 있다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기업의 소망을 내가 얻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잡은 것도 아니요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가 달려갈 때
오직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간다고 한 것처럼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놓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0절에 하는 말씀이 눈치차는 자가 나와요. 눈치타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 눈치차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눈짓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윙크하는 것도 눈짓이죠.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그 다음에 눈을 아래로 까는 눈짓이 있어요. 이건 뭐죠? 교만한 사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교만한 사람. 그리고 눈짓으로 불아리는 것도 있어요. 누가 그래요? 자기가 권위를 가진 자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 그 눈짓하는 자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 눈짓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길을 가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예요. 또 교만하여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요. 자기가 높아져서 권위를 나타내는 자요. 이 자가 눈치차는 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이들은 택한 자들일지라도 미혹하고자 하는 자들인데 자기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 상석에 앉아서 또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네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눈짓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근심을 끼치는데 누구에게 근심을 끼치겠어요? 아비에게 근심을 끼치고 어미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이죠.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성령님이 또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사라를 우리의 어머니라 만민의 어머니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진다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나를 낳으신 자에게 근심이 되어지는 자는 바로 눈짓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6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자세하게 이 눈짓하는 자를 잠언서 6장 12절에 말을 이미 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사람,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발로 자기 뜻을 보이고 발로 뜻을 보인다는 게 교만한 모습이죠. 손가락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음에 패역을 품어서 항상 악을 꾀하여 항상 악을 꾀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하니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로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성령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생각들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구부러진 말이고 하나님 앞에 불량하고 악한 자의 행위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눈짓을 하는 자가 되어져서 근심을 끼치는 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미련해서 끊임없이 자기 말을 하고 육체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말을 하는 사람.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영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각과 관점이 육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말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땅과 하늘 차이라 그랬어요. 알래야 알 수가 없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가 메시아라 하니 그것은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미련하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죠.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육적인 생각으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들이 미련한 자라는 거죠. 깨닫지 못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멸망 뿐이다 라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눈치차는 사람이 근심을 끼치고 그 미련한 자들이 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을 왜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갈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근심을 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 나를 믿으라. 정말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텐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으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그 죽음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된다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확실히 믿으십니까? 죽음에 내어 던져도 거기서 나를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믿음으로 이길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 미련한 자들, 눈치타는 자들 앞에서 뭐 하겠어요? 근심을 하고 두려워 떠는 자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하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에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사랑에서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은 우리에게 없다. 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칼이 지금 내 목전에 왔어도 나는 두려움이 없고 아무리 눈치타는 자들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 미련한 말로 나를 두렵게 하여도 두려움이 없는 사랑,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을 만약에 내가 갖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는 어떤 것들이 그 두려움이 나 안에 계속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에서부터 나를 건져줄 건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온전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서 필요한 게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주님의 사랑.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두려움도 없는 그 모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고 사랑은 내 안에서 평강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입이 미련한 사람들은 여기서 입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를 원어로 번역이 될 때 제잘제잘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을 수없이 제잘대고 놀리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무엇인가 된 것처럼 말을 하고 제잘대지만 그것은 미련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뜻은 결국은 나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자 하는 일이고 그 생명을 주고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죠. 두 가지예요. 이 사랑을 알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했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떤 사람이냐? 그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로 행하게 하는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였고 자기가 주가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 중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속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낫다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자기의 의를 자랑해요. 자기가 옳은 걸 자랑해요. 자기가 뭔가 좀 아는 거를 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를 우겨서 자기 주장을 우겨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해서 이기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제잘제잘 뭔가 제잘제잘 말을 많이 하지만 다 헛된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왜 그가 그와 같이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느냐. 바로 가인의 아내에서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살인자라고 말한 것인데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아무리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고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었어도 그가 어떤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마귀가 알았다는 거죠. 자기의 사망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거기서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를 침멸할 줄은 몰랐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무너뜨리게 할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분은 절대 나의 구원이신 걸 믿는 믿음. 그것을 믿으면 아무리 나를 지금 수렁으로 빠뜨려서 정말 바닥까지 쳐서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건지시는 분, 살리시는 분,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믿으시느냐는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그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사랑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두지 아니하시는 사랑, 그 사랑의 이름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 하는 자를 믿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요한일서 2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려면 그 어떤 순간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보면을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자여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뭐가 자꾸 생겨요?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있었죠. 명철은 거룩한 일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거룩한 일을 아는 명철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길일지라도 이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했는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우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는 말, 우리의 말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들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 길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이 땅에서 높아져서 눈짓을 하고 이 땅에서 높아져서 뭔가 권위를 누리는 것 같아서 위험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의 말은 제잘거리는 미련한 입술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이 누구예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죠. 그 사람은 생명, 샘이 그 심령 속에 있어서 입에서 샘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냐고 말했죠.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어떻게 같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주가 되시는 분은 한 분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는 그 주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샘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요. 그러니까 보좌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지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니까 그 생명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악을 행한 것이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수의 근원이라는 건 보좌를 말하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되고 그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바로 나와서 동서남북으로 흘러내려간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물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말씀이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생명수의 샘이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인이라면 생명수의 샘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 샘물을 먹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양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 심령은 천국이요 빛의 나라가 되어져 있느냐. 이래야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그냥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다가 아니라 정말 믿었으면 생명수의 샘물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도록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보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샘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의 말씀이 항상 이 안에서 운행되어지는 것.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방언을 말하느냐 안 받느냐 하느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바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뇌바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주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를 모르노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방언을 합니다. 내가 통변을 합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몰라. 무슨 말이에요? 생명수의 샘물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 그가 한 방언은 뭐예요? 거짓 방언. 그가 한 예언은 뭐예요? 거짓 예언. 선지자 노릇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 그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수의 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의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입에서 살리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악인의 입에서는 독이 나온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8절 우리 나누었었죠. 그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혀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어 있으면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말을 해도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의 말을 하는데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나 그것은 거짓말이요. 그거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샘물이에요. 생명수의 샘물. 끊임없이 살리는 말이 나오는 샘물.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좌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지셔서 나를 지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내 안에 뭔가 말씀으로 채워서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다른 또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서 내 안에 많이 채워서 지식으로 많이 채워서 그 지식을 말한다고 믿음을 말하는 거냐 살리는 말을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듣고 기로 많이 알아서 지식이 많아졌다고 생명수의 샘물을 가진 거냐 아니라는 거. 생명수의 샘물은 심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주어집니다. 정말 내 심령에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물세례 즉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지는 그 할례 물세례 받은 자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죠. 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겐 성령이 선물로 임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어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끔 만들어 주시니 주여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품은 자가 되어지니까 생명수 샘이 내 안에 생겨서 내게서 나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간절함은 주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되니까
이전에 그가 사랑했던 것, 그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그 안에 간직한 사람이에요. 생명샘이 있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는 자기의 말을 함으로 쉬지 아니하는 독을 발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럴 때 그가 뭐라 그래요? 아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한 이 말씀. 베드로는 주님을 주라고 믿고 따라다닌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업정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제 수지 맞았나 보다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믿고 열심히 다 던지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찾아온 게 고난이더라. 십자가에 죽어라. 아니 나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아 이거 아닌데? 그럼 가버렸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일지라도 그가 육적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그의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린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그래야만 생명수의 샘이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고 독을 바라는 악인의 입술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너희는 그 평강으로 한 몸이 되어지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너도 십자가에 죽으면 평강이 있고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평강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띠를 띠라는 말 결국은 평안으로 하나가 되라라는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진실로 입에서 생명수의 말만 나가서 평안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짜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지식이 넘치고 예언을 하고 또 뭐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를 하고 해도 거기에 이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바른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12절 말씀에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미움이 와요? 내 안에 내 의와 부딪히고 내가 내 주장이 강하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나와요. 원통함이 나와요. 이러한 것들은 다툼을 일으켜요. 내가 결국은 악한 생각이 미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했어요. 사랑.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여러분 이거 봉독하실 때 딱 그 말씀이 생각나셨을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가 뒤에 나오고 그 앞에 무엇보다 너희는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건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다 덮으신다 그랬어요.
바로 그분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허물을 다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주로 모시는 자라면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느냐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다툼이 일어나요. 사랑의 사람은 기다려주고 그리고 용납하기 때문에 그의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평안의 띠로 함께 띠를 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도록 보여준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허물로 다 덮어주는 자가 되어지고 주 안에서 사랑의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린지 다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피차가 서로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아직 저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뿐이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아 알아서 돌이킬 때까지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래요. 용납해주고 참아주는 거에다 플러스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으니까 늘 그 입에선 살리는 말만 나오는 거죠.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 채찍, 막대기가 있느니라. 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주님을 아는 자,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은 그 입에서 지혜를 말해요. 누가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입에서 계속해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한다는 거죠.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한다 그 말이에요. 등에 채찍을 가하는 거 누구한테 그래요? 말, 나귀, 종,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는 그 율법 앞에서 뉘우쳐 돌이키면 다행인데 율법을 계속 또 지키고자 하고 육체의 삶을 육체의 예법을 지키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면 그는 결국은 몇 번을 막대기로 맞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거죠. 이스라엘이 막대기를 맞아서 바벨론에까지 끌려간 자들이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자냐 없는 자냐.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 지식을 간직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어지고 그 방은 각종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보화로 가득가득 채워진다 한 그 지식. 그 지식을 간직하는 게 방마다 그 지식을 채운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무슨 말이야?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레마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을 차곡차곡 내 안에 채워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명철론에서 경고하게 되어져서 말씀의 지식이 채워지는 사람은 경고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경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함으로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요동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 어떠한 역사가 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랑인 사람은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무슨 요동함이 있어도 그 길을 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 온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정으로 그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여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를 주 앞에 내어놓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해서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는 오직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게 유익하게 하는 요 십자가만을 내가 붙들겠더라. 사랑한다. 이런 사람. 이가 진정으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정말 그때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하면 주여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정말 그 사랑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이 몸밖에 없는데 이 몸이 더럽기가 그지 없으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되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주가 되셔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그 생명수의 샘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시고 일깨우셔서 그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의 사랑, 그 지혜를 마음에 꼭꼭 채곡채곡 채워서 간직해서 그 말씀의 명령이 그러한가 해서 늘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라 이 말이에요. 지식을 간직하는 자. 그래서 그 입에서는 생명수의 말만 나오는 자.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아서 죄절거리고 지절거리고 미련한 말을 수없이 많이 하고 눈짓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에 처한다. 영원한 멸망.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인데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 안에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모든 것들로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지식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이르는 지식.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지식.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그래서 지식이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자가 되어지고 내게서 보여지는 건 예수님의 모습만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지 너무나 너무나 깊이 말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냥 뭔가 비교하는 것 같아서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와 같은 자가 되려면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시겠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님을 안다 말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미련한 자가 되어져서 많은 말을 하였지만 진실로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자가 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눈을 흘겼습니다. 때로는 눈으로 미혹을 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마치 재판장인 것처럼 판단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여전히 내 죄를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돌아보는 것,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도 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이제 우리가 나와서 아버지 앞에 진실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육의 사람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믿는 믿음으로 심령이 할례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할례받은 자가 되어진다면 아버지, 우리 마음에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아서 우리의 가는 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로 모셔서 생명수의 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질 것이고 미련한 입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형제들의 허다한 허물을 덮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함으로 평안의 띠로 띄어진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한 몸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성령님의 역사만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간직하되 가득가득 그 말씀의 지식이 채워지도록,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게 하시고 생명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하시고 더욱더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말씀 앞에 새롭게 되어짐으로 새 사람이 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형상만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게 하신 주님, 매일 들어도 매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머리로 알 뿐 제대로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뿐입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육에 대해선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영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져서 미련한 자의 멸망에 가꿔진 그 길에 서지 말게 하옵시고 악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치절거리는 그 입술도 되지 말게 하옵시고 참으로 입에서 살리는 말만 나올 수 있는 생명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안에서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께 부를 때 주님 대답하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할 때에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것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샘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